LA 카운티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다시 봉쇄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수 기자입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누적 감염자가 7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어제 하루 새 1,337명의 신규 감염자가 확인됐고 누적 환자는 7만 5,17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아닌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겁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3천여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절반은 기저질환이나 고령으로 인해 요양시설에 거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망자 중 가장 많은 인종은 히스패닉계입니다. 전체 사망자의 42%를 차지했는데 이는 28%인 백인, 17%를 차지한 아시아계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경제 완화 조치가 3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확진자와 사망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 완화 조치에 따른 사망자 증가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 둘의 상관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LA를 비롯한 서부 주요 대도시 업소 중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모습이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 주말 2천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절반가량인 1,000개 업소만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 그레콕스 슈퍼바이저는 경제 완화 조치가 시행된 첫 주말인 지난 금요일 샌디에고 카운티 일대 술집과 클럽들이 무방비 상태로 영업을 재개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뉴욕주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이 속출하며 2차 감염 사태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언제든지 경제 봉쇄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LA 카운티 역시 확진자와 사망자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얼마든지 경제 완화 조치는 철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